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안녕하세요. 마켓리드입니다. 3월에 증시 폭락세가 3월 19일을 변곡일로 삼았습니다. 뭐 국내외 똑같은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상당한 반등을 이뤄내고 20% 이상의 저점 대비 오르면서 뭐 강세장 진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의 시장 참여가 큰 역할을 했죠. 이른바 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도 갈수록 상방과 하방을 노리는 세력들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 과연 어디까지가 통화정책이고 어디까지가 재정정책인가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이례적인 대규모의 대책들이 쏟아집니다. 증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또 최근 하락폭의 절반쯤에 오니까 시장이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는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례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한번 해부해 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경기 부양책, 증시에 미치는 약발은 이머징 국가의 달러 펀딩 스트레스 계속 지속될 것인가? 현재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자, 박사님, 뭐 지금 네. 이제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QE6 여섯 번째랍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죽기 전에 007 시리즈보다 숫자가 더 나오겠어요. 아, 뭐 안 그러길 바래야죠. 참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3일 날 50bp 금리 내렸고 네네. 15일 날은 아예 100bp 내려갖고 제로금리까지 가버렸고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때 제로금리 가면서 양적 완화 하겠다 했고 네. 아마 그때가 QE4였는 것 같아요. 네네. 넘버링이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어마어마하게 또 뭐 2조 3천억인가 내놨잖아요. 네.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좀 뭐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은 게 사실이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또 다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물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그 리퀴디티를 부여한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MBS 네.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의 밸런스시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매핑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급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네. 달라진 점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달라졌는데 그 이제 나온 순서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의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CPFF나 PDCF, MMLF 같은 경우들은 각각 CP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딜러들 아니면 MMF에 대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2008년에 봤던 바와 동일합니다. 2008년에도 봤던 거? 예예. 근데 네.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차별화되기 시작하죠. 뭐 PMCCF, SMCCF, TANLF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 PMCCF하고 SMCCF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채를? 네. 회사채나 아니면 대출채권 아니면 관련 ETF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박사님 자료에도 네. 쓰셨지만 네. 연준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특수 목적 법인인가? SPV. 예.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실 연준은 그 법률상으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자금을 공급해가지고 SPV를 만들고 그 SPV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용 보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재무부에서 하고 그렇게 네. 만들어진 SPV가 그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회사채 저 부도남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 보증이 들어가는 거죠. 재무부에서. 재무부에서. 예. 재무부에서 신용 보증이나 아니면은 지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먼저 상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상각을 한 다음에 남는 부분을 리턴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연준이 떼이는 게 아니고 재무부가 떼이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머니 떼는 쌈짓돈 아닙니까? 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통화를 발행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부채로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무부가 먼저 정부의 버짓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도 하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한국은행도 비슷한 제약 조건이 걸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PMCCF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마켓, 즉 다시 말해서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매입을 의미하는 거고 SMCCF 프라이머리 하면은 발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SMC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 유통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저기서 SM은 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을. 오케이. 네. 그다음에 TNLF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보셨던 건데 ABS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즉 다시 네. 말해서 이제 네. 그 금융기관들에게 해주는 건데 이번에 바뀐 점은 뭐냐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 2008년에는 MBS가 문제가 됐었으니까 파니메나 프레드 맥 뭐 이제 이런 쪽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에 해당되는 MBS만 샀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CMBS 즉 민간에서 발행한 MBS나 아니면 CLO 같은 것들도 다 그 매입이 가능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네. 용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CLO 한번 개념 한번 설명해 주시죠. CLO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결국 론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건데 잠깐만 이거, 약자부터 네. 뭐 collateralized 뭐식이죠? 예예 collateralized loan, loan obligation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들이 꽤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은 등급을 신용등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신용등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풀링한 다음에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죠. 신용 괜찮은 놈하고 신용이 좀 안 좋은 쪽하고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다양한 상품들로 만들어주는 그거 거죠. 2008년에 CDO 아니었어요? 비슷한 겁니다. 서프라임 좀 신용 안 좋은 서프라임하고 네. 괜찮은 모기지하고 섞어가지고 네. CDO 해서 그냥 똑같이 AAA 받아서 막 팔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CLO도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겠네요. 언더라잉 에셋만 다르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네, 생각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8,5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재무부가 약 10% 정도 되는 850억 달러를 신용 보증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로 발표됐던 것과는 달리 이제 투자 적격 등급 이하, 즉 트리플 B 이하의 채권도 매입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방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네. 여기서 재무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표에도 8,500억 달러를 연준이 지원하는데 네. 재무부는 850억 달러 신용 보증 딱 10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얼마 전에 그건가요? 저 뭡니까? 연준에서 아, 연준이란다.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2조 2천억 요거 잘 구분합시다. 미국 정부에서는 2조 2천억이었고 네. 지난주 목요일날 연준이 내는 돈 2조 3천억인데 그 2조 2천억 중에는 뭐 1200불 애들 500불씩 해갖고 현금 주는 거 한 1조 달러 네. 그 외에 이런저런 뭐 해서 2조 2천억이었는데 그 중에 기사에서 보면은 4,500억 달러가 방금처럼 연준에 제공되는 일종의 무슨 뭐 시드머니라 해야 되나 이거 보증이라 해야 되나 두 가지 다 합니다. 예, 그렇게 네. 4,500억 달러를 갖다 연준에다가 일종의 뭐 담보 비슷하게 주고 너희 연준은 요걸로 한 10배까지 튀겨서 대출해라. 그런 의미죠.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연준 너희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막 나갔을 때 설마 10개 중에 1개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떼이는 거, 부도나는 게. 그런 어떤 전제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죠. 네. 하하, 예, 대충 이제 감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연준이 잘하면 4조 달러 넘게 풀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뭐 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 따지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그럼 지난 목요일 날은 연준이 그때 4,500억 달러가 재무부에서 줄게 했으니까 박아놓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갖다가 풀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 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그 이제 지방 정부들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저것도 지방 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을 지방채 사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PPPLF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방식으로 그 페이롤 프로텍션 플랜이 있는데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 네. 즉 다시 말해서 그 해고하지 마라라는 거죠. 자르지 않으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PPPF는 제가 하는 PPP는 그거밖에 없는데 구매력 평가서밖에 그렇죠. 없는데. 저도 이번에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이게 약 3,490억 달러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MSLF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메인스트리트 쪽에 이제 리퀴디티 퍼실리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95%를 다시 되사주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약 750억 달러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준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약 6천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해줄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박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네. 아니 그 멸치잡이 어선에서 던지는 거물이 보니까 거의 모기장 수준이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이거 아주 씨알을 저 멸치 새끼들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씨알이 마른다 하나? 네. 이쯤 되면 뭐 망할 놈 없겠네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재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PPPLF 같은 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걸 해고를 안 시켜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기획들은 대부분 다 9월까지가 한도로 잡혀 있습니다. 9월까지? 물론 상황이 바뀐다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즉 다시는 단기적인 처방이고 단기적인 처방에서 최대한 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줄여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정책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지방 정부가 되었건 중소기업이 되었건 저 뭐 아까 말씀하신 PPPLF로 지원받았던 그 기업들도 네. 그래도 뭐 전제 조건은 달았다는 것인데 이 돈 받아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거나 배당은 하지 말라고. 아, 예, 그런 부분은 있겠죠. 왜, 그 자사주 매입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싸진 상태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실제적으로 이 돈 가지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다양한 어떤 뭐 용어와 약어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받는 느낌이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큰 걱정하지 마라. 어지간하면 부도 안 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좀 가라앉고 다시 또 경제 재가동되고 경기 살아나면은 뭐 별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거다 하는 이런 그걸 주는데 굉장한 대책입니다.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삐리하잖아요. 약발이. 그날만 목요일날만 그랬고 네. 금요일날 장이 놀아서 그거 했고 어제 그냥 새로 이제 그러고 나서 장 열렸는데 좀 약하단 말이죠. 네네. 왜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 정도로 그 지원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느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가 제시됐다라고 해서 그게 위안은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알겠죠? 그 영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월가 쪽 매체들 시황 보면은 가끔 그런 기사 제목들이 보여요. 월가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연준은 또 추가적인 정책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다면은. 아,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로서도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재정 정책 쪽으로 더 그 중심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예.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사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시드머니가 들어간 연방정부의 시드머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통화량의 그 프린트머니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4,500억 불이 연방정부에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뭐 4조 5천억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그 자금 공급의 융통성을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당장 떠오르는 걱정이 이러면은 인플레 안 오나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네. 그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 부분에서 즉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인 그 화폐적 현상으로서의 그렇죠. 인플레야. 예. 네. 첫 번째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 결국 연준의 자산이 쌓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익세스 리저브 형태로 또 잠겨 그대로 잠겨버리게 되죠.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뭡니까? 이 머니마켓 쪽에 리보가 아직도 살짝 뭐 고점 대비 내려놓았습니다만 여전히 높아요. 네네. 그리고 이머징 쪽의 환율도 이렇게 불안한 걸 봐서는 아직까지 미국 바깥에서는 이 달러 구하는데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좀 어떻게 상황이 대충 파악? 일단 좀 보시죠. 그 아까 이제 리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US 달러 기준으로 한 3개월물 라이보하고 그다음에 그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는 여기서 파란색이 리보구만.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미 연준의 이제 타겟 레이트의 상한선인데 예. 보시면은 3개월 라이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와 비슷한 형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 3월에 들어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렸는데도 라이보는 올라가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자본시장이 붕괴했었죠.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었단 말이죠. 뭐 주가 빠지고 할 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MMF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MMF에서 빠져나간 아웃플로우가 약 3,500억 불, 3,600억 불 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MMF 시장에서 예. 3월 1개월 동안 빠져나간 넷플로우만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규모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서 만든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국채도 팔고 금도 팔았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자체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의 제약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게 2008년의 케이스이고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신흥 국가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국가들은 아무래도 유동성의 제약, 즉 달러를 구하는데 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달러 예금의 금리가 올라가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현상들이 이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2008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은행 스왑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3월 18일 이후에 통화 수합 사용 규모를 보시면은 예. ECB하고 BOJ가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이 ECB. ECB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거기는 이제 영란은행. 영란은행. 예. 그리고 저 위에 초록색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일본은행이 되는 거죠.
아, BOJ. BOJ. 네. 아, 예, 예. 그럼 이 세 개,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주요 국가들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던가 아니면은 싱가포르, 한국,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네, 네. 추가적으로 네. 통화 수합을 맺었던 국가들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달러 공급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이번에 좀 색다른 거를 제공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레포 거래를 승인을 했거든요. 네, 무슨 네.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이거 담보로 맡기고 좀 가져가라.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600억 불 통화 수합 말고 그것도 가능한 그것도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네,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러시아하고 중국 빼고는 어지간한 나라는 다 국채 들고 있는 거 갖고 오면은 달러 줄게. 예. 그게 레포 오퍼레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이거를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리보가 좀 높아도 무슨 달러 없어 절절 맨다 이런 상황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마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네. 2008년하고는 느끼는 분위기는 약간 다를 거예요. 일단 최후의 보루가 저런 식으로 받쳐주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금리를 더 줘야 되긴 하지만 네. 아까 올랐죠. 어느 예, 정도까지는 예, 뭐 그 정도 뭐 네. 그 정도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우 뭐 나름대로 오늘 평소보다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시는 속도가 1.2배속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휘딱휘딱 나갑니다. 네. 지금 네. 혹시 미국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 뭐 들은 얘기는 없으세요? 글쎄요. 뭐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이야기할 때 신규 실업자 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규 실업 예. 예, 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와. 뭐 600만 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존 그 컨티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740만 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는 아닙니다. 다 실업자는 아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니셜 클레임을 이야기를 할 때 이니셜 클레임은 기본적으로 35시간 내지 40시간에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은 몇 시간은 하더라도 풀타임 그렇죠. 하다가 풀타임이 안 돼도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40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주당 셀러리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절반만 나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20시간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갑자기 수입이 절반이야. 그렇죠. 네. 그럼 이전에 보험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20시간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무슨 보험이요? 거예요. 이니셜 클레임이라는 게 실업수당을 받는 거니까 실업수당을 받는다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굉장히 큰 숫자고 뭐 지금 보시면은 과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그 뭐 풀타게 보인 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요거 말고도 우리가 좀 지금 현 상황에 좀 짚어봐야 할 주목해야 될 지표만 한번 체크하고 아,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시죠. 그 이번 주 이제 15일, 1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 3월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3월 그 다음에 서베이 같은 경우에 4월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뉴욕 연준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1.5까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네. 이제 지금 얼마나 더 빠질까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로이터 기준으로 포를 해본 결과는 마이너스 35까지 이야기를 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제조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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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나오는데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예상을 하고 예상이. 있습니다. 예상이. 네. 기존의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거죠. 전월 대비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도 아니고요. 전월 대비. 네.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예.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 달에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 예.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 요 앞에 시간은 없습니다만 요 앞에 네. 요거 요 방금 요거. 유럽 쪽 대응하는 것만 살짝 한번 보고 아, 예. 마무리할까요?
그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에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걸 보시면은 PPP라고 해가지고 Emergency Purchase Program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신용등급이 낮은 그리스, 이탈리아 얘네들이 아. 부족한데 얘네들 어떻게 처리해 줄 거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까지 사줄게. 그것까지 사줄게. 라는 거죠. 예, 이게 약 7,500억 유로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SM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실업기금. 예.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제한,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결국은 실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EIB에서 추가적으로 2천억 유로 정도 더 자금을 공급해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10초짜리 질문. 얘들 다 믿어도 되죠? 아, 믿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우, 박사님, 막 숨가쁘게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믿어보고 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귀하게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예.